안녕하세요, 윤우입니다. 자, 최근에 제가 쇼츠에다가 R5C를 구매해서 쓰고 있다고 몇 번 올렸었죠. R5C를 구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. 같은 포맷 422CPT C로그 3로 촬영을 했을 때 R5C와 그 다음에 R6 마크 2 이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. 사실 저는 R5C를 구매한 이유가 현장에서 좀 길게 촬영을 할 때, 특히 이제 스케치나 이런 거를 찍을 때는 4K 60프레임으로 되게 길게 찍는단 말이죠. 그럴 때 이제 발열이 조금 간당간당하기도 하고 좀 더 안전하게 갈 그런 바디가 하나 필요하다, 그렇다 보니 R5C를 구매하게 된 거였거든요. 그런데 R6 마크 2를 쓸 때에도 그 화질이나 어떤 색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없었어요. 물론 이제 뭐 다른 바디들 중에서 듀얼 ISO가 있는 건 조금 부럽긴 했었는데, 그래도 이렇게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 영상 퀄리티는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더더욱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더라고요. 같은 세팅값, 같은 조리개, 같은 셔터 스피드, 같은 포맷, 이렇게 해서 한번 두 가지의 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의 R6 마크 2입니다. 어떻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나요? 저는 R6 마크 2도 진짜 정말 잘 사용했던 바디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R6 마크 2의 때깔도 참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이제 R5C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한 적은 저도 처음이라서 한번 결과물이 어떨지 저도 궁금하게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R5C와 R6 마크 2의 이 두 가지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. 사실 지금 저도 이 두 가지의 편집본을 옮겨서 한번 편집을 해봐야지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의 감상평도 댓글에 적어놓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비교해보시고 어떤 영상이 좀 더 이런 느낌이고 이 영상은 이런 느낌이다, 이런 생각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제가 왜 R5C를 구매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